돈을 왜 맡겨요? 믿을 수 있으니까 맡기죠. 이자도 지르나고. 의사에게 내 몸을 왜 맡겨요? 믿을 수 있으니까. 맡기면 책임져 주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에게 왜 나를 맡겨야 되나? 맡기면 챙겨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챙기신다. 안 맡기면 안 챙긴다. 내 집에 있는 돈 내가 책임져야지. 뭐 누가 책임져 줘요? 병원에 안 가면 내병 내가 책임져야지. 맡을 만한 분에게 맡기면 나보다 더 착실히 맡아주잖아요. 모든 씨앗의 미래를 어디까지 아느냐 하면 떡잎까지 압니다. 콩을 심으면 딱 올라올 때 떡잎 두 개가 이렇게 올라오죠. 호박씨를 심어도 그렇고 씨앗을 심으면 떡잎까지만 딱 알아요. 이 나무가 어떻게 클 것인가. 떡잎에서 본잎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가지가 어떻게 클 것인가는 아무도 예측 못 합니다. 그렇죠? 씨앗 하나를 심어 놓고 이 나무는 요런 모양으로 클 것이다 하고 나무의 미래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떡잎까지만 알아. 요 씨를, 호박씨를 심으면 떡잎이 올라올 것이다. 이건 딱 알아요. 딱 여기까지만 알아. 그 다음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클지. 그건 나무가 제 생각으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을 어디까지 아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 여기까지. 지금의 나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10살 때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11살 때 나아가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러니까 나무가 떡잎이 나와서 이파리가 이렇게 하나 나왔다. 여기까지. 또 이렇게 나왔다. 또 여기까지. 결과만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결과, 주관권이야. 결과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 몸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적, 물리학적 구조는 원자입니다. 원자. 그렇죠?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다 하는 것은 70% 이상이 수소산소로 되어 있어. 예. 수소, 산소, 질소, 탄소. 이네 가지 원소가 지구의 90%를 넘습니다. 원소 110, 120개인가 112개인가 그것 중에 그네 가지가 거의 다 차지한다니까. 우리 몸도. 돼지도 그네 가지 원소가 거의 차지해요. 똑같은 원소란 말이야. 돌이나 나무나 돼지나 소나 사람이나 똑같은 원소의 조합이란 말이야. 이 몸이. 인간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니까. 인간 속에 있는 수분이나 돼지 속에 있는 수분이나 똑같은 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 원소가 인간으로 조합됐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돼지로 조합됐더라면 70, 67년 동안 살려놓을 돼지가 어딨어? 벌써 죽었지. 벌써 족발 집에 갔고. 벌써 수육하고 돼지국밥집에 갔지. 안 그래요? 내 원소가 닭으로 조합돼서 닭으로 태어났더라면 벌써 치킨집에 가고 없습니다. 생명을 보장받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생명을 보장받는 건 죽을
같이 두는 건 인간밖에 없다니까. 뭐 애완용 동물이 있긴 하지만은 동물은 돼지는 돼지의 운명은 인간이 결정해. 그렇죠. 소의 운명은 인간이 결정한다니까. 요거 잡아먹을 때 됐다면 딱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가장 젊을 때 딱 잡아먹는 거야. 종자를 얻기 위해서는 뭐 늙을 때까지 두지만은, 애완용이나 두지만은, 대다수 동물들은 전부 제일 젊을 때 딱 잡아먹어요. 생명을 보장받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돼지는 1, 2년 키워서 딱 잡아먹어버리는데. 그래서 만물은 인간의 뜻에 의해서 사육되고 재배된다니까? 콩도 인간의 뜻에 의해서 재배하고, 감자도 인간의 뜻에 의해서 재배하고, 그래가 삶아 먹고, 돼지도 인간의 뜻에 의해서 키우다 잡아먹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뜻이 결정되는 거예요. 목적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하고 제가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뜻이 없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까? 그렇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러죠. 뭐 죽죠. 간단한 거예요. 망설이고 아 이거 안 되는데 무서운데 두려운데 이게 아니야. 아버지 죽는 것 외에 다른 뜻이 없습니까? 그렇다. 죽죠. 뭐. 까짓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챙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류의 아들로 챙기시는 하나님이야.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챙기려고 했죠. 자기를 자기가 챙기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 챙기지. 그런데 돌아와서 순교일을 가면서 하나님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그렇다. 죽죠. 뭐. 죽죠. 100% 맡기면 편한 거예요. 아브라함들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고향 산전 떠나라. 안 되는데요. 지금 벌려놓은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러지 않고 떠나야 됩니까? 떠나라. 가죠. 단순 명료했어요. 사라를 버려라. 버려야 됩니까? 버리죠. 이삭 죽여라. 죽여야 됩니까? 죽이죠. 맡긴 이는 내가 맡긴 그분의 뜻에 따라서 간단한 거예요. 안 맡기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챙기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 걸리는 거야.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그러면 그러죠. 하나님에게 맡기면 간단한데 안 맡기고 내가 챙기려니까 다 걸리는 거야.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못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은 땅에 탁 자기를 다 맡기는 거야. 100%
계절에 맡기고 땅에 맡기니까 땅이 길러주고 계절이 길러주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앉아서 얘기를 하나를 해주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어떤 임금이 불치병이 있었대요. 고질병이. 그걸 나서야 되는데 그 의원이 없는 거야. 그런데 밥상 임금의 수라상을 가져왔는데 밥 위에 손가락만한 군병이 벌레가 꾸물꾸물하는 거야, 이게. 임금의 수라상에 벌레가 올라왔으니 그 올린 사람은 바로 죽지요. 임금이 이걸 내가 벌레를 트집을 잡으면 이 올린 수라상 그 체린 사람은 다 죽어. 내가 이걸 그냥 눈딱 감고 먹어버리면 모든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그걸 꿀꺽 삼켜버렸어. 꿀꺽 삼켰는데 신령님이 나타나서 네가 사람 목숨을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서 내가 너를 살려준다 하고 병이 나았대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옛날에 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그 말을 그냥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이렇게 들었는데. 한 가지 더쥐 이야기를 어머니가 해줘서. 삼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맞이 셋이서 밤을 먹고 있었는데, 알밤을 먹고 있었는데, 엄마가 제일 맞이한테 밥한 토리 달라니까 벌레 먹은 거 줬어. 썩은 걸 줬어. 이래 골라가 좀 썩은 걸 엄마 주고. 그 다음에 둘째는 벌레 먹은 걸 엄마를 줬어. 셋째는 제일 좋은 거, 예쁜 거를 엄마를 드렸어. 그래서 셋이가 죽어가지고 쥐가 됐어요. 썩은 것준 거는 쥐가 됐어. 그러니까 맨날 하수구나 썩은 데를 돌아다녀. 벌레 먹은 걸준 놈은 그래도 좀 낫잖아. 그럼 박쥐가 됐어. 쥐는 쥔데 박쥐야. 거꾸로, 맨날 거꾸로 매달려 있어. 썩은 데는 안 가는데 거꾸로 매달려 있고. 깨끗한 거준 막내는 다람쥐가 됐어요. 쥐는 쥔데 예쁘잖아, 그거. 기염받잖아, 그거. 그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그 사랑이거든요. 효심이 깊으면 그게 귀한 복을 받는다는 것. 남의 목숨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니까 하늘이 내 목숨을 살려주는 거지. 그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크잖아. 예수가 인류의 목숨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죽으니까 예수 목숨을 하나님이 더 크게 살리신다. 지금의 나가 아버지의 뜻이야. 씨앗의 미래를 알수 있는 단계는 떡잎밖에 없다. 떡잎은 안다. 콩이 딱 떡잎 올라온다. 여기까지는 알아. 그 다음에는 아무도 몰라. 크는 결과를 보고, 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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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크는구나. 이렇게만 알죠. 그럼 내가 66년 돼서 지금의 나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의 나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지금 어렵다. 아, 내 지금의 나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떤 입장이든 감사할 일이고, 겸손할 일이고, 고마울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맡기면 챙겨주십니다. 안 맡기면 안 챙기십니다. 땅에 맡기지 않고 씨가 가만히 속에 있으면 절대 자연은 그 씨를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자연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땅을 믿고 씨가 땅에 탁 심어지면 땅과 자연은
씨를 책임지고 길러줍니다. 자연은 그렇다는 걸 안다면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